1번, 1번. 자, 1번.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하더라. 20에 110363번입니다. 묶음번호 2번. 자, 구독션 들어가세요. 2020에 110363번입니다. 363. 자, 여기 보니까 물건번호 2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시면은, 이 강서구 화곡동인데 전용이 12평이다. 이 말이죠. 12평에, 2억 7,100인데 2억 1,600에 떨어졌습니다. 자, 화면 잘 보세요. 저기, 빔잘 보십시오. 스크린. 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기에 2층인데, 아, 6층이네요. 6층에 이제 뭐 산대요. 누가 여기 이제 빌라에 거주를 하는데 임차인이 있는데 신성 네오빌에 있는데 2억 7,100인데 전세는 얼마죠? 전세는 이 보니까 2억 5,700입니다. 다시요. 전세는 2억 5,700이고 요게 건전당이 있습니다. 건전당이 있고 뭐 이래 되어 있다 그죠. 됐는데 2억 5,700인데 자 다시 봅니다. 2억 1,600에 떨어졌는데 전세가 2억 7,100 있을 때 애당초에 2억 5,700입니다. 그죠? 2억 5,700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도 잘 하셨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근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금액이 떨어지니까 세입자가 선순위인데 자, 선순위인가 아닌 거는 이전 다음에 요 있죠? 요 날짜하고 전입을 따집니다. 3월 달이고 요거는 2월 달이고 빠르죠? 그럼 선순위 맞다 그죠? 그럼 선순위가 2억 5,700인데 배당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경매는 그다음 이 사람 이러네. 정혜룡 씨가 지금 보니까 주택 임차권 했다 그런 것은 대부분은 방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딴데 이사 간 거예요. 대부분은 퇴거를 했다 보면 퇴거도 상관없어요. 등기하고 난 뒤에 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주택 임차권은 뭐냐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해서 을구에 딱 표시됩니다. 갖고 말고 을구에 보면은 이제 주택 임차권 해가지고 이게 늦게 표시가 되더라도 이런 설정보다는 군부이 빠릅니다. 왜 빠르냐 그러면요 주택 임차권은 여기 있는 전입하고 확정일자 요거를 따주기 때문에, 요거를 2018년도 따주기, 요거는 군번이 4월 달이고, 요거는 몇 달입니까? 2월 달이가? 2월 달이니까 전입 확정이 뭐 2월 달이네? 그럼 요거는 삼순위 같은 경우 4월 달에도 배당은 이 친구가 넣습니다. 물론 날짜는, 이거는 무시합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요거는 전입 확정이 빠르기 때문에 이 건전한 화랑 대부보다는 배당이 빠릅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요 보면요 화랑대부가 있어요. 화랑대부 9천만원보다 임차권 등기는 1년 2년 뒤에 했지만은 배당은 이 친구는 요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따져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순서가 빠르니까. 자, 그래서 잘 모르면은 일단은 예상 배당도 늘려봅니다. 늘려보니까 요번에 팔리면은 2억 1,600 팔리면은 빼고 요거를 가지고 지금 세무서 금액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물음표로 남겨놨고 가면 2억 1,300인데 2억 1,300인데 지금 보니까 4,300은 인수더라. 그럼 이거는 맞는 이야기 맞죠? 금액이 낮게 낮춰 되니까. 자, 그럼 이게 1억 5천에 팔린다. 얘로 더 떨어져서 1억 5천에 팔린다 크면은 이게 1억 5천에서 인수가 1억 900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세무관계가 또이뭐뭐 만약에 1억이 딱 크면은 금액이 또 올라가겠죠. 여기서 4,700밖에 안 받으니까 더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깡통 전세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래요. 요 금액 플러스 경매 비용 300만 원 주고 산다 이래 봐야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져 인수가 올라가니까 결국 답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2억 6천에 산다 이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대항력이 있다 이제 봅니다. 요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요거는 다시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있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봅니다. 2번. 2번에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 1억 9천이고 최저가가 2,800이고
최소 인수금액이 1억 1,300만 생기겠다 써놨는데요. 자, 매화암금 매수를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이 2019년도고요. 동그란 거 봅니다. 동그란 거 오른쪽에 전입신고는 2017년이고 빠르죠? 전세가 1억 9천을 달라 이랬다. 권리신고 들어왔어요. 위에 현황조사 요거는 집행관이 조사한 거고 조사한 거고요. 권리신고는 요 박병우 씨가 직접 법원에 와서 이제 자기가 수를 냈대요. 수를 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 날짜 이전에 2월 6일 이전에 냈다. 됩니다. 자, 되는데 문제는 잘 보면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하고 동그란 거 보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얼구 순위 2번 임차권 등기가 있는데 전세 보증금 1억 9천,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배당해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 집합건물상 용도는 사무소로 기재해서나 기준 시점 주거용 쓰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근생빌라래. 근생빌라. 근생빌라는 사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다음에 일반 건축은 딱지 붙으면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19에 10898입니다. 자, 여기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화곡동에 12평짜리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사면 되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곡동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가 있는데 요 빌라에 전용이 12평, 그죠? 12, 좀 작다, 그죠? 2억 천짜리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요 보니까 6층 중에 2층인데 방이 3개고 뭐 이게 아닌데요. 방은 뭐 그런 대로 3개가 되고 뭐 그렇네,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쭉 화곡동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죠? 빌라가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방향이 서양입니다. 서양. 요거는 서양.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게 요거 두 개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여기 네 번째를 안 좋고, 막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안 좋죠. 아침에 해가 뭐한 시간 들어오고 안 들어오잖아요. 갈리가지고. 해가 쭉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일단 방향은 그렇고요. 문제는 2억 천짜리가 2,800에 떨어지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1억 9천 주고 있더라. 그죠? 1억 9천 주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우리 박병우 씨는 어디 갔나 하면은, 주택 임차권하고 전입신고를 했죠. 하고 경매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억 6,200 돌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다른 사람 별로 관련된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1억 9천짜리 전세가 있는데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 인수율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억 1천짜리인데 2억 1000 감정이 2억 1000인데 전세가 1억 9000인데 아마 내 느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쓴것 같아요.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써주고 이랬습니다. 자, 이랬는데 요 보면은 이제 매각금 매수를 보시면은 그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명시에서의 자, 요 보니까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왔을 때 조사한 거고 요거는 이제 세입자가 법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1억 9천 있는데, 나 전입신고는 2017년도고, 경매 들어간 날짜보다는 빠른 선순입니다 하면서 전입 확정도 잘했고요. 배당 요구도 이렇게 종기까지 잘했습니다. 자,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문제 생긴 거죠? 호랑이 임차인이 1억 9천짜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1억 9천밖에 없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1억 9천에서 그죠? 빼고 2,600 가지고 2,600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요거 못 받는 금액은 어디 됩니까? 1억 9천 못 받는 금액은 인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서 이래 보니까 참 어렵거든 이게요. 이 판리도 안 하고 이게 뭐 찝찝하 이게 뭐가 화장실을 가긴 하는데 뭐가 좀안 좋아, 이게, 무엇이. 깨끗하지? 말은 안 돼. 정리가 안 돼, 이게, 정리가.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한것 같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적당히 팔리면은, 아예 우리가 선순위 대항력 출연 안 하겠다. 알아서 그만 사가라. 이래 됩니다. 1억이든 1억 3천이든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이제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낙찰 받으면요. 저는 항시 해봅니다.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가서,
교부 청구에 있는 거 잡습니다. 교부 청구. 여 보니까 채권자, 임차인 요까지는 뭐다 놓는 사람이고 압류권자, 그다음에 교부권자. 요런 거를 잘 봐야 돼. 만약에 이게 이제 서대문 세무서 이래 가지고 뭐 얘로 교부가 돼 가지고 또 법정기일 빠르다 그러면 세입자보다 세무서가 부닥치면 세무서가 빠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세무서를 줘버리면 더 작아지 버리죠. 그럼 인수가 더 늘어지고, 그럼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요런 거는 우리가 낙찰 안 받아요. 그게 이제 자산 주택보증공사에도 이게 뭐 2,800이 돼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이 경매도 안 되고 비용만 날리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뭐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만 있는 경매인데 제가 써놨는데, 그죠? 좌우지간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매각문건 명시서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 서류를 넣어줍니다. 막 싱싱 말차 받아라. 우리 막, 거기에 대해서 뭐 팔려가지고 모진한 부유사하고 너한테 뭐 청구하고 안 하겠다. 선순위 주택 임차권 한 것도 말소에 죽이고 아무 문제 없이 해줬구만. 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 신월동. 양천구 신월동에 2억 1,500짜리가 1억 3,200 떨어지죠? 자, 떨어졌는데, 뒤에 보니까, 전세가 2억 6백이네. 그죠? 2억 6백이고, 그 다음에, 2억 6백에 있는 원유 출시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어디 뭐, 딴 데로 이상한데 좋은 아파트 사는 데 없어요. 자, 공시다 보고요. 경매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러 채를 12억 단락하면서 경매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동그란 거 옆으로 누운 거 봅니다. 그뭐 써놨죠? 특별 매각 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붙어놨습니다. 그래서 매각문건 명시서를 또 보니까 사업보장 써놓은 걸 보니까 쭉 내놨으니까 뭐 비고란에 보니까 써놨어요. 이렇게 뭐안 받겠다. 뭐 이런 걸막 써놨습니다. 그죠? 자, 이거 보셨죠? 뭐 청구 안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소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는 거. 20-110-233 봅니다. 20에. 자, 여기에 이제 20-110-233이 5번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봅니다. 5번. 5번을, 30에 5번입니까? 제가 봤던 것이. 5번이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보니까, 물건물 5번입니다. 자, 5번이에요. 5번. 요 양천구 신월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것은 이게 주차가 조금 약합니다. 그죠? 주차 대수가 좀 작을 겁니다. 보통 뭐 0.7대 정도 되면 타가지고 이러니까 주차 대란이 좀 심합니다. 요것들이. 조금 문제가. 자, 뭐, 짓는 건 비슷한데. 자, 건물은 이렇고요. 금액이 떨어집니다. 그죠? 금액이 떨어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눌리보니까, 양천구 신월동에 전용이 9평인데, 좀 작죠? 그죠? 전용 9평이 작습니다. 9평인데, 이 법인이 갖고 있는 건데, 2억 1,500인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64%로 떨어졌어요. 자, 근데 세입자는 얼마를 가 있느냐? 여기 2205에 쭉 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2205입니다. 자, 지금 요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침에는 햇빛을 열 받고, 12시 되면 이제 햇빛하고는 관계나시네. 그죠? 그럼 이런 거팔 때는, 언제 됩니까? 팔 때는. 저녁에 8시 50초 하고 불 하나 켜놨고, 팔아야 되겠죠? 오후 5시에 팔면은 왜 이렇게 컴컴하노 해야 되네. 그죠? 들어오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는 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해서 뭐 뽕대가 있습니다. 그죠? 위치는 그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이런 겁니다. 내가 보니까 느낌에 이 빌라 쪽에 강서구 쪽에 주로 빌라가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2억 1,500인데 1억 3,700에 떨어졌는데 이게 원시가 2억 600 주고 전세사대요. 법인에다 돈을 주고, 그죠? 대신 코레에 돈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얼마죠? 이게 감정이 2억 1,500인데 2억 600이면 빡빡 준 거죠, 그죠? 너무 많이 줬습니다.
줬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주택보지 도시보증공사가 이제 전부 다 보증을 해갖고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요. 매각 문구에서 눌러보니까 이런 문구 나옵니다. 자 남부지방번에 요 김경은 매각문서가 이제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등기부등본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억 600이 이렇게 주대가 있고 권리신고를 원시고서 전입도 있고 확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요거 날짜보다는 지금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나는 배당 요거도 잘했습니다. 자, 요거 먼저 어렵죠? 어려운데 문제는 여기 요 문구가 참 좋은 문구입니다. 요뭐 보이죠? 특별 매각 조건 요뭐 보이죠? 그죠? 원유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금 판결로 경매를 신청한 건데 특별 매각 조건으로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겠다. 자, 그럼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한 자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주택 이착권 등기에 난 것은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은 말소하는 조건이니까 그럼 여기서 등기부 있는 요거를 말소해주겠대요. 그 이야기죠. 요거를 말소해주겠기네. 알아서 낙찰을 받아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억 1500에 감정이고 2억 600에 전세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이렇게 팔리면은 1억 3500 배당받아가고 인수가 한 7천만 원 정도 요 6500, 7100이네. 이게 7100이 생겨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놨죠. 매각문건상의 채권자는 매수인에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을 근거로 배당해서 대항력 없는 걸로 보고 작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가면은 그만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막 손실치레기 때문이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 낙찰받아 뭐 문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죠? 별 문제 없게 보이죠? 그럼 예로 전세가 2억 600에 들어간 거고 지금 이제 경매 넣을 때 시세를 2억 1500한 건데 내가 1억 4천에 샀다 이렇게 하면은 뭐 만에 낙찰됐다 그러면은 뭐 괜찮죠? 자 2억 1500을 1억 4천에 샀다 빌라지만은 자 샀는데 요게 또 이제 뭐 위치는 뭐 그러대로 도로변에 있고 토지용 계획을 눌러보니까 용도지역이 또 뭔가 이렇게 봤더니 3종 일반 주구이다. 아니 좋은 거죠 이거는. 2종보다 더 좋은 겁니다. 3종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토을성원이 3종입니다. 토을성원 아파트 25층 아파트 있죠. 저게 3종이 돼가지고 지금 뭐 34평짜리 한 2억 올랐대요. 근데 어제 누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2억 올랐는데 그 이제 리모델링 안 돼요. 리모델링은 재건축 안 하고 리모델링해서 이제 19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21평짜리는 복도식인데 평수 더다 늘려주고 막 그렇게 해서 한뭐 작은 거는 작게는 1억 조금 큰 거는 2억 정도는 지금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그게 3종이거든요. 근데 무궁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전용 제2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그 지금 요리 좀 바꿔달라고 시에다가 신청했는데 바꿔주겠는가 나도 참 의문스럽거든요. 바꿔주면은 용적률이 팍 올라버리죠. 근데 시에서 함부로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신을 주거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전용 주거지역을 3종 일반을 바꿔줄지 그러는데 참 의문스러워요. 이러면 되면은 막 세대가 엄청 늘어버리죠. 세대 수가 많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종 일반이고 뭐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은 좋습니다. 2종보다는 훨씬 좋죠. 좋습니다. 2종보다는 자 그래서 2억 1500인데 2억 1500인데 2억 600에 전세 있는 건데 나는 1억 한 4천에 사가지고 소유자가 됐다. 전세 나도 1억 4천 거의 나겠죠. 내가 볼 때는 1억 4천 전세 나는데 별 지장 없을 것 같아. 거의. 그래서 뭐 예로 대학생이 있다. 서울에 대학생들 하나 막 일단 사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걸 사놓으면은 막 어느 정도 큰 금액은 아니고. 맹도도 쉽고 지금 거의 비가 있으니까 뭐 주택이라고 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후순위 세입자가 들어가지고 뭐 소액 보증금 도락하면 절대 주진 않습니다. 그거는 딱 등기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딱 주택 임차권 전세권처럼 딱 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가 뒤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조금 방어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자, 그 처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것들이 지금 자 계속 지금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한 4천에 샀다. 2억 1,500인데 아까 전세가 선순위가 2억 6백인데. 그죠? 2억 1,500에 요거 감정인데 전세가 2억 6백인데 나는 1억 한 4천에 사가지고 막 하나 대학생들 자녀한테 막 주거로 썩으로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뭐한 1년이 생기네 뭐 정권도 바뀌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막 적극적으로 지금 이종 일반도 7층에서 25층으로 끌어주고 하는 파인데 재개발에 굉장히 속도를 붙이겠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또 재개발 들어가서 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에 오더라 그러면 또땡 잡는 거죠. 그래 뭐또 이제 뭐뭐 뭐 난리 나는 거죠. 3종이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3종이니까 2종보다는 훨씬 조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거다. 자꾸 이게 시간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막 땡겨서 했습니다. 오늘 포기를 한다. 포기를 하고 너한테 팔 때니까 사라 이 말.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도 말소해 주겠다. 그죠? 그러면은 아무 뭐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 봅니다. 뭔지 원래는 우리 구독세는 다세대 빌라 해놨는데 꼭 건축물 대장 눌러 보세요. 맞는지. 자, 지금 뭡니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게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하고 중간쯤 보면 되겠습니다. 내 느낌에 볼 때는 아파트 같이 지었는데 나홀로 짓는데 주차 대수를 좀 완해주니까 보통 도시 생활들이 지가 분양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차가 조금 어려울 거고 그런 거 있는데 일반 조그마한 서민 빌라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래 봅니다. 생활 쓰기는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래서 1억 4천에 살수 있는 막 그런 거다. 한번 볼까요? 조회 동향. 4명 봤네. 별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냥 말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적당하게 쓰여면 되겠습니다. 11월 16일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조건을, 특별한 조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학원을 13년 하고 있는데, 처음입니다. 이런 게. 처음이에요. 좀 특이한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또 봅니다. 4번. 구로동이나 구로구. 20에 11193 봅니다. 자, 일단 마음속으로 하나만 찍어보세요. 입찰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만약에 내가, 서울에 대학생, 우리 뭐, 가족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조그마한 빌라 다 사야 되겠다 싶으면은, 하나 산다는 목적으로 내가 하나 집으라 그러면 뭘 찍겠다 여러 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봅니다. 요 물건에서 물건 번호가 몇 번이죠? 2번 자 봅니다. 2번 구로구에 보니까 이제 구로동 그죠? 구로구 구로동에 다세대 빌라 갖고 뭐 8평 반인데 여기 이제 떨어집니다. 3차까지가 3차 그죠? 3차가 더 많이 간 겁니다. 자 3차 64%에 층수가 5층이다. 자, 이제 문제는 5층, 6층 중에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우짜면 됩니까, 이거? 우짜면 돼요, 엘리베이터. 저는 이래 봅니다. 감정평가서를 가서, 퍼뜩 봅니다.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여기에 쭉 놉니다. 여기에 이제 뭐, 설명이 하도 뭐 많아가지고, 보기는 그러는데, 쭉 보다 보면은 여기 중요하죠. 구분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504호가 있죠. 504호가 2종 일반 주거지네요. 이거는 2종 일반 주거지요. 그죠? 다 2종 일반인가 봐요. 2종 일반에 503호가 있고 여기에 이제 504호. 자, 요거네요. 504호. 그죠? 여기에 이제 대지권이고 아 밑에 게 이게 건물이네. 건물이고
우여기 여기 건물이고, 요거는 대지권, 그죠? 대지권이 만 6평쯤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합계, 1억, 다시요. 대지하고 건물을 합치니까 2억 3,600이다. 3,600, 3,700이네. 2억 3,700에서 이거는 건물 쪽이고, 요거는 대지권이고, 이렇다죠. 504호. 504호인데 지금 보니까 다 2종 같아요. 2종. 2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서울에서 인기 있는 거죠? 이용이면 지금 이제 7층 야딱 박원순 시장 때는 7층 야다 묶어놨는데 오세훈 시장 때막 전부 다 풀겠다 25층으로 전부 다막 풀어서 재개발을 막 촉진하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로에 지하철이 얼마나 되는가 안 보입니다. 지하철. 자, 지하철이 꼭 괜찮다 그죠? 대림역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를 어떻게 잽니까 이거? 몇몇 믿다가. 어떤 사람입니다. 발로 재무됩니다. 나는 발로 안 됩니다. 오른쪽 가면 뭐 나오죠? 이게? 거리 면적 나오죠? 자, 그럼 거리를 하나 점을 꼭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요리 딱 재면은 나옵니다. 몇 미터입니까? 420m. 나오죠?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20m면 괜찮은 거리죠? 대림역에서 가깝습니다. 구로구청 대림역에서 가까이 있는 이 빌라다. 빌라고 또 뭡니까? 아까 토지용계획 보니까 몇 종이라고요? 2종, 그죠? 토지용 계획을 누리보니까 2종이니까 그 일대를 누가 또, 재개발하겠다. 25층으로 다 바꾸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빌라가 그러면은 아파트 분양권 주느냐? 준다는 이야기죠. 자, 2종 일반입니다. 2종 일반. 2종 일반에 지하철역에서 400m 정도, 들어가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용도주도 괜찮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억 3,700이 1억 5,100에 떨어졌는데, 다시요.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5층인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감정평가서를 눌려가지고, 저 뒤에 봅니다. 뒤에 보면은요. 이용 상태 봅니다. 금액 넣었죠? 금액 넣고 뒤에 보면은 위치, 환경, 교통상, 건물의 구조 잘 봅니다. 이게. 요거 보고 이용 상태, 자, 설비 있네, 설비. 요거로 보면 됩니다. 여 있네. 승강기 있죠? 그러면은 승강기가 있구나 이렇게 내고 이게 만약에 설비 내게 없으면은 하이고 5층까지 걸어다 되겠구나. 그러면 조금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승강기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라 쭉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죠? 써놨죠? 2종 일반 마음속으로 굿. 아 좋네. 이러면서 근데 뭡니까 이거? 2번 건 등재했다. 7.4제곱미터, 한 두세 평. 패널, 조립식 패널 쪽, 뭐를, 확장했든지, 수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게 조금, 자, 걸리네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봅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504호니까, 504호는, 자, 요 봅니다. 위에 몇 호죠? 504호니까 방향은 좋죠? 방향은 제일 좋습니다. 그죠? 동남으로 있으니까 햇빛 들어오기도 좋고 좋습니다. 방향도. 그럼 요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504호다. 그죠? 504호. 그래서 그나마 방향도 괜찮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은데 문제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1억 9천 주고 있어요.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대로 안고 됐단 말이죠. 자, 다시요. 원래는 2억 3,700인데 1억 5,100에 떨어졌는데 1억 9천짜리가 이게 감유보다도 2019년 10월보다도 2018년 3월달인가 1억 9천이 대항력이 있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이거 맞죠? 이게. 이거까지 맞아요. 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유보다 덧붙이 쫙 많아요. 많은데, 주택 임차권이 이게 전입을 확정이 빨라요. 그래서 배당은 아마 최고 빠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빠르고 요거는 미지수입니다. 세무서에서 그죠? 세무서에서 또 얼마를 주서갈지 세입자보다 이거보다 빠른지 자 여기서 봅니다. 요거보다 세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는 뭘 따내겠죠? 법정기 국세는 법정기를 따져가지고 법정기일이 얘보다 빠르면은 먼저 가자는 겁니다. 5천만 원 이렇게 있으면은 자 국세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고요.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그죠? 배상 배당표를 보니까 여기 이제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 수가 없어서 이 급액이 작아질 수, 요것 때문에 그게 작아질 수 있다. 그럼 작아지면은 이게 많아진다. 빠른 게 여기에 이제 요것 때문에 이게 작다. 작게 되면은 요거는 대자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처럼 매각 매수에 무슨 포기하겠다 좋아했나 봅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요. 포기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 채권자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승계인이다. 그죠? 등기된 부동산.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맨날 노는 문구네요. 요 문구 체류는.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멸 안 되는 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1억 9천. 배당의 보증금이 전액 되지 않으면 인수한다. 이게 뭐야? 자, 이거는 낙찰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받으면 큰일 납니다. 받으면은 최소가 요거는 지금 아까 그 저기 포기하겠다 그런 문구 없죠?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또 나중에 지금 요 표대로 내가 요번에 낙찰 받으면은 요것만 내면 되느냐? 그럼 결국은 요놈 요놈 더하고 경매비용 더하고 요세 개를 대응 금액으로 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변수가 있죠 세무서 얘들이 또한뭐 5천만 원 가져가 버리면은 이게 9,800이 되고요 여기 이제 9,100이 되겠죠 9,100 그럼 9,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낙찰을 1억 5,100에 받고 9,100 받으면 2억 4천 아닙니까 그래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위험입니다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구로동 88에 17은요 88에 17, 500, 45는, 고마 낙찰 금지 물건 적어놓으세요. 낙찰 금지 물건. 낙찰 금지 물건이다. 그죠? 낙찰 금지. 인수가 발생. 자, 인수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이제 4번 거는, 요거는 이제, 위험입니다. 위험하다. 그죠? 위험하다. 낙찰 금지 물건이다. 그죠? 인수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조건은 좋아요.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방도 괜찮고, 뭐, 등등 괜찮은데, 이중 일반이고 좋은데, 요거는 조금 위험스럽다. 자, 또 봅니다. 403호입니다. 양천구 목동에 봅니다. 목동에. 자, 목동에 이제 빌라가 나왔다. 20에 120 한번 봅니다. 110011. 자, 봅니다. 물건 번호 2번. 목동입니다. 목동. 이제 속도 낼게요. 자, 목동의 전용이 7평인데, 좀 작다, 그죠? 7평인데, 좌우지한 1억 9,800이 1억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그죠? 많이 떨어졌고, 403호입니다. 6층 중에 4층이다. 뭐, 층수 괜찮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요것도 뭐 일반 건축물 딱 붙여놨다. 그죠? 기분 나쁘게. 딱 붙여놨다. 다세대주택이다. 이건 괜찮죠? 근데 왜 일반이냐? 그런 것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일반은 표기는 하는데, 조리식 판넬 주거 5평 무단 정축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빌라의 조리식 무단 정축이 뭐죠? 판넬 주거. 더 틀렸단 말인가? 베란다나 뭐 그거를 뭐 확장해서 뭐 여기 앞에다가 뭐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요런 게막 들어왔다 이 말인가? 내 느낌에 그죠?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아마 건축선 때문에 이게 배워놓고 배워놓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쌓아갖고 막 쓰고 있다면 자그 이야기 자 근데 이제 그거 놔두고요 1억 9,800, 1억 100에 떨어졌는데 전세가 1억 9천입니다 원래 1억 9,800인데 1억 9천, 쎄죠? 쎕니다. 자, 쎄고요. 이 사람은 근저당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군번이. 빠르죠? 2019년도 설정인데 2016년도 1억 9천 없어졌어요. 전입 확정도 하고, 배당 요구도 뭐,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잘했네요. 전입 확정도 빠르고 1억 9천을. 그럼 이 사람은 안전빵이죠? 그죠? 일단은 안전빵인데, 문제는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그죠? 여기 떨어졌는데 9,900이 남는데 뭐 세무서 조금 뭐 있는지 문제 9,000 크는 건 얼마 안 됩니다. 9,000은 보통 저는 막 무시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막 이쪽이니까 무시합니다. 그럼 9,900을 받아가는데 인수를 빼놨죠? 그럼 요도 써놨네, 그죠? 여기서 이제 반환 채권을 그죠? 포기를 한다. 반환 임대차 포기라고 말하는 것에 여기 없다면 없으면 좋단 말이죠. 자, 다시 봅시다. 매각 물권 명세서를 보니까 요거는 그죠? 이게 쭉 이제 요거는 등기부에 있는 거고, 요거는 집행관이 갔을 때 전입일자만 따져본 거고, 다른 거는 조사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박 씨가 권리신고 합니다. 법원에 와서 계장님 그러면서 이제 나 전입일자가 이날이고 확정일자 이거고 설정은 3년 뒤에 있기 때문에 선순입니다. 나 배당 요구하겠습니다. 그죠? 미리 합니다. 그 배당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인수가 막 생겨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뭐 써놨죠? 비고란에 보면 써놨어요. 주택임차권자로서 주택임차권 등기는 2020년 4월 6일이고, 임차권자의 반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 신청 채권자가 승계합니다. 승계하는데 밑에 보니까 채권자는 매수인에 배당받지 못하는 자리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을 한다.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량조 요거는 막 일반 건축물인데 요거는 이제 아마 그 부삭비면 되는데 안 부삭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전 받으면은 그 이행 강제금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구청에서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막 조금 들어오든지 하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세가 1억 9,500 있는데 내가 1억 1,000에 샀는데 1억 9,800에 1억 9,500에 전세인데 1억 1,000에 샀다 크면은 뭐 한번 사볼만 하죠. 그죠? 상관없네. 그럼 요거는 별 문제 없어요. 요거는 말소 조건이다. 그죠? 말소 조건이 5번은 양천구 목동은 좋네요. 요거는 말소 조건이다. 말소 조건. 그래서 뭐 괜찮다 이 말도 내가 볼 때는 괜찮다. 별 문제 없겠다. 낮춰 받아도. 그래서 영어로 막 굳이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막 굿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굿. 위에 거는 요거는 bad, 그죠? BAD 하겠습니다. BAD. BAD라고 요거는 막 좋다. 낙찰 받아도 막 문제 있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생 또 뒤에 모르니까 이게 또 세월 지나면 또 모르거든요. 뭐 제가 받는다 해갖고 아빠 주겠다 하면 막뭐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가 부담은 여러분 1억 1000 쓰면은 되면 좋다 아닙니까? 1억 1000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선순위 말소에 유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지금. 아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여기서 키를 쥐고 있는데 이게 전세 1억 9500이 나갈 때 저거가 이제 보증을 썼어요. 얘들이 이 보증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거가 이제 이그 보험을 해줬거든. 해줘가지고 저거가 이제 그 구상권 행사로 이 경매를 닦아 엮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차인 박상호 씨를 대신해서 그게 전부 다 정리해주고 정리해주고 요걸 하는데 그럼 우리가 낙찰 받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억 9천억에 대해서 지금 10여 걸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자기들이 임차권 등기 해난 요거를 100% 원래는 말소 안 되거든요. 선수 말소 안 되는데 마시겠다. 막 걱정하지 말고 낙찰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막 1억 천 주면은 1억 천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땡칠하겠다 말입니다. 그럼 뭐 조회 동향을 보니까 한 명. 그런 거 보니까 지금 현재로 이게 대해서 관심사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높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하게 쓰시면 되겠다. 아까 이제 문제는 주택에 이제 이 세입자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일반 건축물 하나 뭐 나왔죠? 뭐 조금 달아낸 거. 그거는 이제 구청과 좀 알아보시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이제 조금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낙찰 받아도 되겠다. 자, 또 봅니다. 6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경매인데
근생 빌라다. 당초 사무소인데 주거로 일반 건축물을 쓰고 있더라. 사무소를 지금 개인한테 전세놨고 이막 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낙찰받으면은 물론 되지만은 안 받는 게 낫다. 그럴 때 아까 뭐저 목동 이런 거 봤지? 안 그래요? 아무 목동 말고 아까 제일 문제 없는 게 뭐였죠? 아까 전에 요번에 신을동 그죠? 신을동에 205뭐 이런 거네 그죠? 신을동에 아까 1억 4천 된거 그죠? 뭐 이런 거 3번이네. 뭐 이런 걸 받는 것이 제일 낫다. 말 없는 거 없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목동이 또 위치는 목동이 낫죠? 어디 사요? 그뭐 강서구 하옥동보다는 나 목동에 빌라에 산다 그러면 그것도 좀 낫죠 그래도 그죠? 그럼 이제 목동 사주고 갖고 그것은 아파트가 만약에 재개발돼갖고 아파트가 25층짜리 3층 들어서가지고 그거 하나 분양 받아비면은 또 목동 아파트 같이 막 올려가지고 뭐 10억에서 20억 될지도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동 요구도 막 그런대로 좋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위치가 그렇다 위치가. 자, 6번입니다. 6번은 신림동은 일단 여기서부터 탈락입니다. 사무소 여기 조금 안 좋아요. 안 좋고 일단 보기는 보겠습니다. 20에 10612로 그렇죠.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20에 11 20에 11 뭐고 지금 몇 번이죠? 10612로네. 110615. 그죠? 자, 봅니다. 아닌데. 뭐지? 10612로. 자, 이렇죠? 자, 다시 봅니다. 자, 20 타깅에 10612로에 물건 번호 1번. 그죠? 2번은 팔려버렸네. 팔렸고. 2번은 1억 4,600에 팔렸습니다. 팔렸고, 요거는 아, 이것도 1층이네. 그죠? 1층에 12평입니다. 12평이고, 1억이고, 요거는 이제, 있는데, 1억 9천인데, 요것도, 임차권 등기를 해놨죠? 미리 딱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경매를 넣어주고 있는데, 요게 매각 구매에서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니까, 쭉 보니까, 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 요구에 대해서 확약서 냈다. 확약서 내는 뭐냐? 임차에 대한 주택임대권 승계인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당 주고 배당만 찾아가고 대항력은 포기하겠다. 그러면 선순위 이제 남은 거 우리 빨한 거 인수금이 있죠? 그거는 포기하겠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배당금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확약서가 제출됐다. 이게 이제 정확합니다. 각 법원에 한 200개가 경매되면서 쌤 넣은 것 같아요. 고마. 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요. 이게 금년에 4월달에 생겼거든요. 이게요. 생겼는데 그 전에 경매된 거는 인수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막 경매된 거는 이제 확약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아마 자기들 내부 품의를 받은 것 같아요. 고마. 이거 포기합시다. 그죠? 깡통 전세 이거 뭐 개면해 봤자 안 팔리니까 그만 적당히 팔리도록 그만 유도를 합시다 이라고 했는데 땡치라는 걸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이제 없는데 공부 건축물 현황도에 사무소인데 요게 건물로 쓰고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자, 다시 그러면 건축물 현황도를 눌러보니까 이걸 우리가 근생빌라 그래요. 근생빌라. 이번에 사무소죠, 사무소. 사무소인데 전세를 남은 겁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구청에서 소형 전화 와가지고 빨리 신고 안 되려면은 일반 건좀 딱지 붙이겠다 이러니까 연락 오니까 또 임차인 연락 와요. 빨리 나가라. 전세 돈줄 테니까. 그 나하고 사무실로 신고 다 들려야 하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러면 뭐, 이번 건축물 딱지 붙이겠다.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당연히 공문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찡그리 떨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상가로 봐야 돼요. 상가로. 그죠? 상가니까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낙찰 금지 물건이다. 이거는. 요거는 안 좋다. 안 좋다. BAD. 봅니다. BAD. 뭐야? BAD. 아시겠죠?
관련이다. 관련인데, 요거는 안 좋다. 안 좋다. 비행기. 자, 넘어갑니다. 7번. 요것도 뭐, 일반 건축물이다. 7번에. 고항동. 고항동에 6층인데, 20에 107619. 107619. 지난번에 우리 도계동에 공매한 그 과학기술부 품질원인가? 거기서 빌라가 한 100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6층이 남았었어요. 한 10년 끈 같다. 내가 보니까. 6층이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다 사더라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6층에 엘리베이터. 5층도 조금 그런데 6층까지 그러면 좀 그렇죠. 자, 봅니다. 요거는 몇 층이죠? 요것도 6층인데, 자,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6층에 제일 꼭대기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정선 눌려서 또뭐 봤습니까? 명세표. 금액 나오는 명세표 뒷장 본다. 그랬죠, 제가. 아, 금액이 나오는 요 명세표가 있어요. 명세표 봅니다. 구분 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명세표에 보면은 이게 이제 금액이 나오죠. 2억 5200이다 해놨네, 그죠? 2억 5200이다. 601호가 2억 5200인데, 쭉, 이렇게 보니까 교통상, 건물의 구조. 자, 설비 4개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지금? 승강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없으면은 좀 그렇다, 6층에. 아시겠어요? 그런 거 알고 사셔야 돼, 사시더라도. 그러면 딱 마음속으로 딱 보고, 아, 저 승강기 없네. 그러면은, 아이고, 마, 그만두자. 마, 좋아도. 몰라, 마, 2억 5천짜리를 1000만 준다 그러면 사야 되겠지만은. 왜 사느냐?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그 사람들 싸게 주면은 6천이나 더, 딴 데는 다 전세가 1억인데, 요거는 6천만이다 그러면은 들어올 겁니다. 6천인데도, 아, 그 시간 안 쓴대. 마, 6천인데 금액이 작으면 되니까. 그런 데는 괜찮아요. 가격만 싸면은. 싸면은 또, 막 그런 데로 괜찮은데, 그게 이제 조금, 자, 이방 건축, 이것도 이방 건축 이야기 나오네, 이것도. 고항동에. 이게 뭡니까, 또? 아, 이것도 문제다, 이죠? 이방 건축물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는 줬는데, 왜 이방 건축물이야? 제일 마지막 장 보면 나옵니다. 무단 정축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옥상층에 뭘또 갖다 또 뭐, 이리, 뭐, 옥상에 주로 뭡니까? 물탱크인데. 그러다가 또 방을 넣어가지고 뭐 했다든지 뭐 그런 겁니다. 세정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막 같이 그냥 어금니하고 6층에 뭐가 있는가 봐. 그죠? 그럼 방향은 괜찮죠? 괜찮은데 안 좋은 거는 아까 이방 건축물 딱지 붙은 거 하나 있고 또안 좋은 거는 EV가 없죠? EV. 그죠? 이게 없다. 그래서 요걸 좀 사도 싸게 사야 되겠다. 싸게, 싸게. 그러면 이 근게 많이 떨어지네. 2억 5,200인데 1억 3천가 되었어. 1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2억 2,500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정검주시하고 주택 도시 보정서 같은 팀인데 이 복영이 또 뭡니까 이거는? 이 뭐예요? 아니 이 부분가? 이 날짜가 같네. 그러면은. 이게 날짜 같으면 또 조금 뭐 가족이나 뭐 되겠죠? 같이 전입 같은 날 들어왔으니까 막 그러면은 좀 위험은 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좌우지간 주택 임차권을 이렇게 설정 잘 해놨고 경매도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 법원에 서류를 내서 안 됩니까? 보증공사에서 막 말소하겠다 그런 거. 자 이때 됐죠? 말소하겠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는, 이방 건축물, 그거는 뭐 같이 공동으로 아마 풀어야 될것 같고, 2억 5,200인데, 막 1억 3천이라 그러면 가격은 싸죠? 싼데, 6층에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조금 그렇다. 낙찰받기가. 엘리베이터가 없다. 한번 가보세요. 또,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기록을 빠지는 건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림 봅시다.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뭐고? 이는 현관이네. 방향은
뭐 괜찮은데 그죠? 601호가 아니다. 601호 5거든요. 요 거품 계산대 요 5는 또 뭡니까? 601에 681에 5네. 5와 1 이거는 가서 봐야 되겠다. 방향이 앞에 갈리나 뭐 하든 막 따져버리고. 자, 일단은 말소는 해주겠대요. 말소인 말소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좀 끊는다. 2번 건축물 플러스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이다. 뭐 3층 같으면 괜찮은데 6층이 돼 갖고 이제 좀 그게 문제야. 그게. 자, 하여튼 뭐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문제점은 그게 이제 세입자 문제는 없다 그죠? 세입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2번 건축물하고 6층. 자, 요게 조금 문제입니다. 자, 8번. 그러면은 이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넣은 거를 금시 우짜면 됩니까? 이거 경매넣은 거. 자, 방법이 있어요. 구독성 가시면은 요 밑에 예관계인 검색하는 거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는 또 글로 들어가도 되겠고요. 자, 다시 봅니다. 구독선에 가서 첫 페이지 가면은 여기 보면 쭉 있어요. 뭐 감정이 1년 지난 거. 자, 요것도 잘 보면 됩니다. 예를 아파트인데 서울에서 3년 전에 경매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 감정으로 들어갔으면 1차 잘 주셔야 됩니다. 14일 동안 잘못 보니까 일반인들이 지나다 본 게네 그때 못 봐가지고 넘어가는 소식입니다. 근데 그게 13년 전에 뭐 그때 5억인데 지금은 사실 10억인데 감정이 6억, 5억, 6억 주대 하죠. 그러면 싼 거죠. 그러면 10억까지 안 들어옵니다. 막 7억, 7억 5천, 8억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좋은 게 있고. 그럼 요 보면 요 있네. 요. 예관계인 경매 해가지고 눌리면 됩니다. 그럼 요게 채권자죠. 채권자죠. 여기다 주택도시 보증 이래가지고 검색을 탁 해보면은 법원을 노래. 그래서 법원을 일단 서울에 넣었다. 서울지법 검색을 해보니까 125개가 나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그럼 요거는 이제 그래요. 이게 최근에 경매 넣은 거는 아까 봤다 그죠? 1번 건 아까 1번, 2번 아까 인수했었어요. 주택도시보험 그거는 2021년 이게 4월달, 5월달 이게 막 생겨난 거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공문을 결재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경매 넣은 거는 이제 말소가 되는 거고 좀 묵은 거는 말소가 안 되고 막 그래요. 이제 보니까 선별적으로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200 지금 120 서울에만 125개를 지금 지나고 있대요. 지나고 있대요. 그럼 그거는 찾아보면 되는데 강서구가 많아요. 강서구가 많죠 지금. 구로구가 가끔 눈에 띄고 강서구 화곡동이 되게 많네. 그렇고 양천구 신월동도 많고요. 서대문 홍제동 요것도 나오네요. 그럼 이제 지금은 주로 화곡동 쪽이 많이 점유를 하는데 뭐 구로구도 나오고 금천구 독산동 그 다음에 강서구 등촌동 그죠? 성북구 기름동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자녀들 대학교하고 좀 맞춰갖고 다음에 아파트 재개발한다 보고 위치도 같은 값이면은 아까 목동 이런 거 좋은 곳 사실은 같은 값이면 그죠? 화곡동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등촌동 그다음에 쭉 보니까 양천구 신월동 목동 있네 그죠? 목동 그죠? 403호 목동도 있고요. 계속 나오겠죠 이게? 나오고 팔리고 뭐뭐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독산동도 나오고 송파구 문정동 뭐 이런 것도 있네. 송파구 동작구 상도동 뭐 이런 거고요. 마포구 성산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살아봅니다. 할수 있겠죠? 자, 다시 구독션 가서 어쩐다고요? 이해관계인 검색 눌러가지고 요 채권자의 주택도시보증 검색 하면은 법원을 해. 그럼 법원을 막 열어 서울지방법원 검색하니까 지금 125개가 나왔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야 되고 또 만약에 구독션 가서 저는 이리 갑니다. 두 번째 테마 검색. 테마 검색 가면은 이것도 나와요. 이게 막 그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관계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이제 여러 이제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했어요. 소유자 걔가 경매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제 그런 거를 예로 들면은 이제 뭐뭐 뭐 찾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몇 개나 들어갔는지 경매가 진행 중인지 막 이렇게 막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자, 9번. 선수 임차인의 전세 보증 2억 2천원, 최저가는 1억 4,100인데 인수가 발생하는가? 자, 강서구 화곡동인데 설비해 보니까, 자, 요거는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감정서야. 설비 내에게 열어져 있으면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승강기라고 없죠? 자, 여기에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 그러면은 이건 5층에 부지런히 걸어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럼 5층 요거는 승강기가 없다 이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매물에서 보니까 전입 일자가 빠른데 요게 특별 매각 조건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 세입자 문제는 없을 것 같는데 승강기가 없다. 그죠? 문제가 아니에요. 승강기 없는 5층이다. 막 그래도 좋다 그러면 뭐 낙점 받는 거죠. 뭐 위치나 좋고 하면은 20에 1일 2구 팔찌. 자, 강서구 화곡동에 5층인데 1억 4,100에 64% 떨어졌는데 2억 2천짜리 전세가 있는데 요거도 포기를 하는 조건이다 했기 때문에 뭐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없고 그래서 예상배당표에 제로 이렇게 해서 뭐 인수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아까 문제가 뭐였죠? 아까 전에 5층은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으니까 조금 전세 나올 때딱 물어보죠. 전세 나고 싶으면 주로 5층에다 그러면 뭐 물어봅니까?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다 그러면 에이 없으면 좀 그래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감안해서 더 싸게 받으면 되겠다. 여러분 한 1억에 받아비면 좋겠다. 1억에 받으면은 외국인들은 좋아요. 외국인들은 막 5층에 엘리베이터 없어도 막잘 다닙니다. 자, 또 봅니다. 10번.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하지 않는가? 도시행정인데 전세가 1억 8,300이다. 그죠?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20에 116, 이거 아까 한거 같는데. 자, 밑에 가 보겠다. 한번 밑에. 20에 75 사이에 2번. 자, 2번 하나 봅니다. 2억 1,400인데 전용이 9평 2억 1,400에 3층인데 층수는 괜찮네요. 도시형이 잘 되고 방미약근은 임차인이 막 그대로 쭉 있고 보니까 대항력 포기 조건이다. 그럼 이거는 별 문제 없겠네. 내가 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3층은 대항력 포기 조건이다 해놨죠. 포기한다. 말소한다.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요거는 뭐 3층이고 뭐 괜찮은데 또 건축물 대장에 아 요거는 자 그게 없네 그죠? 없습니다.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단지형 요거는 그렇습니다. 3층 막 적당하다 그죠? 적당한데 위치나 이런 걸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감성 하이츠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 이종이 뭐 들어갔겠죠? 그러면 토지용 계획을 눌리 보니까 2종인조 1봉인조 감정서도 나옵니다. 감정서 봐도 다 나와요. 꼭 보세요. 감정서에 2종 1반이면 더 좋다. 자, 이것도 2종이네. 지금 7층이 한데 오세훈 시장이 요거를 25층 바꿔도 됐죠. 25층까지 건축을 시 주고만 막 하여튼 막 알아서 부지런히 한번 해봐라 이죠. 재개발 하든지. 자, 위치도 지금 현재로도 위치는 뭐 괜찮네 그죠. 뭐 종교부지인가. 그러면은 요거는 괜찮다. 내가 보니까 그죠? 별 문제 없다. 303호. 또뭐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다음 봅니다. 11번. 그런데 11번을 잘 보세요. 오진경 씨가 주택 임차권 했는데 그 뒤에 요 법인에서 이사한 사람이 전입이 들어가 있어요. 안선하시라고. 자, 이게 이제 비상보증금이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아까는 전부 다 세입자밖에 없었죠. 한 사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둘이만 이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건 지금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게 아마 이게, 임차권 등기를 2020년 6월 3일에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임차권 등기하고 나면 공실. 공실이니까 이 법인에서 아마 사람을 또 넣은 것 같아요. 너 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누가 나가라 할때막 공짜 써라든지, 안 그러면은 전세를 2천에 월세를 그만 한 20만 원에 싸게 줄 테니까 들어오라 했든지, 안 그러면 또 멍청한 사람 어떻습니까? 전세 막 지금 옛날에 2억 400준 건데 1억 2천 주고 들어오라. 지금 나갔다 그 사람. 주택 임차권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거든요. 아, 그거는 지금 말소 아직 안 해서 그렇지. 말소 내일모레 할 거다. 이라고 전세 또 1억 2천 주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따져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큰 판단되면 좋은데, 만약에 1억 2천을 좁혔다 하면 됩니까? 아니, 주택 임차권 등기대가 있는데 지가 들어갔어요. 그거는 유한 임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는데 문제는, 자, 1억 2천 줘서 자기는 선량하게 들어가서 뭐 쏟고 아집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낙찰자가 나중에 너랑 걔는 나 1억 2천 없으면 나못 나간다. 내, 뭐, 나는, 뭐, 뭐, 니, 뭐, 나, 뭐, 못 나간다. 그거, 이제, 영어로 B.J.R. 뭡니까? 배째라! 이리로 삐면은, 1심 가야 되고, 2심 가야 되고, 3심 판결을 받아야 또 쫓아내고, 뭐,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답사해서 물어보니까, 아, 월세를 나갈 때까지 뭐, 한달한 50만 원 주면은, 그냥 쓰라켓해서 내가 쓰고 있다든지, 보증금은 없습니다. 뭐, 혹시 뭐,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뭐, 나가야죠. 이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전세를 1억 2천 줬습니다. 캡비 면제 시끄러운 거야, 이게. 그 사람 나가나겠습니까? 후순위 선수는 놔두고. 아시겠어요? 지 생활이 뭐, 지금 막 걸려있는데, 그거 나간 게 쉽지 않단 말이야. 돈이 1, 2억도 아니고, 뭐, 1, 2천도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소송한다고 1, 2, 3심 간다고 한 2년 동안 시간 끌어버리면은, 여러분 전화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소송한다고 시간 다 보내비고, 그러면은 괜히 안 받는 것보다 더 많아. 이해 가시죠? 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에 요거는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600이 한번 보겠습니다. 옵스테리네, 그죠? 20에 110234. 자, 옵스테레 4번입니다. 4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옵스테레 여기 보니까 전용이 11평이다. 그죠? 11평이다. 그래서 이게 64%의 옵스테리에, 지금 옵스테리 뭐 상당히 조금 인기 있죠, 조금. 그죠?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완전 막아놨으니까, 투기 세력이 해갖고 완전 막 정부에서 난리 치니까 지금, 옵스테리는 뭐 당첨, 그런 제한도 없고, 뭐 아무도 없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뭐 대출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별, 상가처럼 별 제한이 없으니까,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최근에.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거 몇 층이죠? 6층이다. 6층. 6층 그죠? 6층. 1, 2, 3, 4, 5, 6. 여긴가 봐요. 7층까지 있나 이게? 자, 6층까지인데 6층 602호인데 이게 이제 방향은 막 그런 대로 막 서양이네. 그죠? 서양. 이게 두 개가 좋죠. 좋고 요것들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좁고 여기 조금 낮고 두 개는 완전 엉망이고 북향이고 막 그래. 자, 그래 됐는데 2억 300에 1억 2900인데 전세가 2억 400이다. 뭐고? 2억 300인데 전세가 100만 더 많네. 2억 400만 원. 400만 원이고 2억 400은 임차권하고 강제 경매가 넣고 여기서 반환 포기하고 요거는 좋아요. 반환 포기하고 요거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상금 판결로 경매 신청했고 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소하는 걸로 뭐 이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요거 압류가 선순인데 요 오진경 씨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이거 날짜보다 10일 빠르죠? 전입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대학력 사고 또 1억 사고 주장하면 뭐 됩니까? 아니 또 시끄럽다 말입니다. 아, 이거세요?
그럼 인도 명령 등 대상이 해주면은 법에서 간단합니다. 인도 명령으로. 아마 해줄 것 같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은, 지가 즉시 항공했다 그러면 또 2심 가야 되죠. 또 3심 가야 되죠. 이제 피곤해진다. 그래서 답사해가지고, 보증금이 얼만지 좀 알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해가죠? 세입자. 이 사람은,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법인에서, 여기 지금 공실이니까, 요 임차권, 요거는 공실이니까 뭐 전세 주시면 다 문제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갖고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 돈을 뭐 줬다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시끄럽습니다. 들어오면 안 되죠. 전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시요. 주택 임차권 등기대가 있는데, 여기다가 소액 보증금 받는다고 들어가서 소액 보증금 청구하면 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알겠어요? 요리 딱 등기해놨는 데는, 자, 다시, 우리 차원도 보면 다가구가 있어요. 다가구에 301호에 전세를 1억 있다 나갔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해놓고 나갔어요. 자, 거기다가 세입자가 들어가면 되느냐고, 상위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세 나와도 안 되죠? 들어와도 안 되죠? 그죠? 딱 보면 자기가 임차권 등기해놨, 딱 호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월 21일에 누가 전입이 되고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8월 10월 10일이니까 이 날짜보다도 자기는 한두 달 빠릅니다. 이 날이다 그죠? 빠르니까 물론 말속인 등기는 여기니까 요거지만은 나는 말속인 등기보다 좀 빠릅니다. 그거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째나 그러면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자 경매는 100건씩 움직이는데 또 그거 낙찰 받아가지고 그 재수 없이 또 전세가 한 7천 있더라 그러면 그것도 싸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15도 못 받고 나와야 되는 그런 파이니까. 그런 데는 밟지 마란 말이죠. 지나가다가. 자, 우리 가다가 소똥이 있어. 탁 밟아야 됩니까? 옆을 싹 비켜서 지나가야 됩니까? 싹 지나가야 되겠죠. 괜히 밟아갖고 하루 이틀 동안 냄새 날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가끔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강서구 화곡동도 마찬가지. 20에 11775 한번 봅니다. 20에 11775. 자, 강서구 화곡동에 501호인데 화곡동에 501호인데 전용 15평. 요런 게 전용은 크네. 그죠? 전용은 좋습니다. 15평. 2억짜리가 1억 2,800에 떨어지고, 층수는 5층이네. 5층. 5층이고, 임시 역시 뺏겨 얹고, 이거 괜찮네. 그죠? 미스터 임 뺏겨 없죠? 한 사람 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문제가 없고, 내가 안고 면서를 보니까 요거는 특별 매각 조건 해갖고, 채권자는 배당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 해놨으니까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막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5층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입고 거는 뭘 본다고요? 명세표 뒤에 돈요 있죠? 명세표. 뒤에 설비 1, 2, 3, 4, 5. 자,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지금? 없죠? 자, 2부 이거 없어요. 없으면 조금 5층이라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여기는 5층이다. 그죠? 임차인 문제는 있겠다. 임차인. 임차인은 문제는 없다.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없어 고민이다. 이해가시죠? 자, 보내가지고 또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